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육군 8기동 사단과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살얼음 같던 정막을 깨고 K9A1 자주포의 실사격 교전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육군의 두 사단이 맞붙은 이유는? 지난 10월 21일 육군 8기동 사단과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이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황을 가져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8기동 사단은 방어부대,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은 공격부대가 되어 포병 화력으로 상대의 전력을 파괴, 저지하는 실사격 훈련을 한 건데요. 육군 8기동 사단은 적군의 남한강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은 남한강 도하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K9A1 자주포 총 36문을 동원해서 고폭탄 12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투입해서 K9A1 자주포에 155mm 탄약을 보급하는 훈련도 병행했는데요. 사실 이 훈련은 모두 2024 후국 훈련의 일환이랍니다. 각군 간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과 통합전투력 운용 및 작전 지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 주관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후국 훈련. 올해는 지난해보다 그 규모가 더 확대됐는데요. 유형별 훈련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부대 병력 장비의 참가 규모를 20% 정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후국 훈련을 통해 강력한 전투 역량을 향상하고 확고한 대비태세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랍니다. 이렇게 K9A1 공방 교전으로 시작된 2024 후국 훈련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들로 진행되는데요. 적특수 작전부대가 해안으로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 이 훈련은 기동타격대와 정보 분석조, 폭발물 처리반 등 베테러 작전부대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침투로를 확보하고 진지 점령을 목표로 지난 21일 육군 22 보병사단에서 진행했습니다. 민간인과 다중이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대침투 및 테러 작전훈련. 인천항 국제역의 터미널에 침투해 민간인을 위협하는 적에 대비하고 참가 전력 간의 합동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건 물론 관계기관 간의 통합방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요. 22일 육군 특수전사 사령부와 해군 인천 해역방어사령부를 비롯해서 민관, 군경, 소방 등이 참여해서 대규모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강력한 기동군단을 신속하게 진격시킬 수 있는 도화훈련. 한미연합 재병협동 도화훈련에서는 K1A1 전차, K21 보병 전투 장갑차 등의 기갑전력을 리본 부교, 미계량형 전술 부교와 같은 다양한 장비를 통해 신속한 도화작전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전력화된 수령도 처음으로 실전 운용되어 시선을 끌었는데 자세한 소식은 다음 영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훈련, 드라이브스루 보급 훈련, 아파치 공격헬기 공중사격 훈련, 대량 전사상자 발생 전투력 복원 훈련, 공세선 점령 훈련관 주민 대피 훈련 등등등 다양한 훈련들이 실시될 예정이랍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4 후국 훈련은 11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소식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